순단백질 프로테인의 정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복잡한 거대 분자들과 마찬가지로 단백질만을 정량하는 방법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측정 방법들은 대체적으로 비특이적이고 단백질 분자의 일부만이나 또는 일부 요소, 예로서 질소 또는 일부 아미노산을 정량하는 방법들이 있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예로서 총질소 정량법, 비율의 단백질 정량법, 폴리시오칼토 시약에 의한 아미노산 정량법, 산에 의한 가스분해 뒤 분해된 아미노산 정량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의 의미가 다르며 또한 서로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험 후 정확한 해석이 요구됩니다. 질소 정량법은 단백질에 포함된 질소 외에도 아마이드 화합물, 아모니아 화합물, 크레아틴 및 퓨린과 피리미딘 염기, DNA 또는 RNA 등의 질소가 함께 정량됩니다. 그리고 폴리시오칼토 시약에 의한 단백질 정량은 단백질의 산분해를 거친 알파 아미노산 정량에 의한 간접법이므로 요리 아미노산도 함께 검출되며 한편 상대적으로 센시비티가 약한 결점도 있습니다. 뷰렛 방법. 이것은 뷰레 H2N, CONH, CONH2, 뷰렛이 큐프리 이온, 구리온들과 적보라색의 킬레이트와 화합물을 생성하기 때문에 명령되어집니다. CONH 펩타이드 결합은 단백질에서 아미노산들 간의 주결합이며 알칼리 용액에서 이와 유사한 쿠퍼 글레이트를 형성합니다. 또한 핵산이나 기타 다른 많은 유기세포 생성물들이 간섭하지 않으므로 단백질의 정량에 매우 특이한 편입니다. 펩타이드류가 간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단백질들 간의 약간의 차이는 나타날 수 있으며 이것은 단위 무게당 펩타이드 결합 형태가 약간씩 상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펩타이드 링케이지 4개에 C원자가 한 개씩 붙는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모든 펩타이드 링케이지가 다 CO 원자가 원자에 붙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방법은 가용성 단백질의 정량에 이용되며 우선 첫 단계로 단백질을 추출시켜야 합니다. 준비물 3NCONAOH 1리터에 120g인데 0.1리터에 12g 이렇게 해도 되고요. 2.5% 황산구리 CuSO4 5H2 용액 1리터에 25g 보민 세륨 알부민 보민 혈청 알부민 1리터에 10g인데 얘를 줄여서 100ml에 11g, 1리터에 10마이크로그램, 그래서 100ml에 250g, 250mg, 그리고 센트럴퓨즈 튜브, 원심분리기 튜브 10ml 25개, 파라필름 감싸야 되니까요. 그리고 큐벳
UV 스펙트로미터, UV 측정기인데 거기 큐브 유리 모양으로 된 큐브가 있습니다. 준비하고요. 실험 방법 1. 단백질 5g 정도 함유한 액 2ml를 5ml 원심분리기관 센트리퓨 튜브에 넣고 즉시 1ml에 3N 수산화 나트륨을 가하고 끓는 물에 5분간 담근 뒤 찬물에 식힙니다. 2. 1ml에 2.5% 황산구리 용액을 가하고 파라필름으로 튜브를 막은 뒤 충분히 혼합해 줍니다. 3. 30분간 정지시킨 뒤 원심분리기에서 10분간 1000rpm에서 원심분리하고요. 4. 상액을 550원 nm에서 시약바탕 시료에 대해 ABS를 측정하면은 그 단백질에 대한 정량을 할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